그냥 간단히 먼저 얘기해 줄게. 자네는 굉장히 강해. 신적인 게 굉장히 강해. 그건 다시 말해서 너 팔자 되게 세다는 거야. 그리고 결혼 두 번 세 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그런 쪽에 속하고. 그리고 아이가 딸이야? 네. 무슨 일해? 지금 제 일 도와주고 있어요. 뭐? 자영업. 요식업이요. 요식업은 잘했다. 근데 아이는 그걸로 가면 안 돼. 아이는 본인이 어려서부터 때려서 매를 좀 많이 들었어야 돼.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쪽에 가 되게 맞거든. 군인, 직업군인 한다는 거를 제가 뜯어 말렸었어요. 왜 너같이 살게 하려고? 지금은 후회. 정말 그쪽으로.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하사관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나이 규제가 25이면 못해? 하잖아. 우린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 아이 생일이 언제야? 양력 4월 11일이요. 그럼 음력으로 3월 며칠 되겠네. 3월 생이겠네. 관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뭐야? 나라. 공무원. 군인도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고. 그럼 관성이 강한 애들은 일반 일은 못해. 일반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엄마가 하니까 자영업이니까 그것도 괜찮겠지만 글쎄 왜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래? 전문성을 둬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왜 본인이 말렸을까? 유별나거든. 유별나단 말이야.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아이가 강하다는 게 꼭 안 좋은 쪽으로 강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있잖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친구들하고 많이 융화 못하고 이런 것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해가? 빌고 살아, 이 새끼야. 아유. 빌고 살라는 뜻 알지? 무당집이 내 덕천함이 처음은 아니잖아. 네, 많이 다녔어요. 왜 물어만 다니고, 왜 좀 뭐 좀 하고 빌고 살라는 거 왜 이렇게 안 빌고 살아? 기도 많이 해봐서 힘들었어요. 조왕신도 섬기고 살고. 응? 조왕신. 조왕신이라는 거는 부엌에 정한수라도 한 잔씩 떠놓고 빌고 살으라는 얘기야. 부엌에다가요? 본인이 굉장히 강하니까 좀 받들고 살라는 뜻이지. 조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엌이잖아. 부엌은 뭐냐면 이 집안으로 들어온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는 신들이 대부분 조왕에 계셔. 우리 무당들은 이제 건립이라 해서 문 앞에 바로 저기 있는 곳이 건립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집들이나 무당집이나 똑같이 조항에서 많이 발동을 하시거든요.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 일을 하고 사람 궁금해가지고 일이 계속 안 되고 지금 3년째 본인 자영업 한다고 그랬잖아. 네. 요식업 쪽 한다고 그랬잖아. 네. 3년 동안 물론 코로나도 지금 와 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3년째 자네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 3년이 아니라 지금 평생에 그러지만 특히 지금 돈이라는 게 씨가 마르게 네. 돼 있는 게 지금 3년째 제대로 마르고 있거든. 신이 있는 건 알잖아. 귀신이 있는 건 알잖아.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없다고 생각 안 해? 그럼 있는갑다 이거야? 뭐 있겠죠. 있다고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자네한테는 조상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줄 건데 조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방을 놓고 있는 격이거든. 근데 그 조상이 본인 친정 쪽에서도 많이 있지만 아이 남편 쪽이겠지. 전자가 들어가서 문제겠지만 굉장히 요조 숙녀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49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요조 숙녀는 아니지. 이제 아줌마지. 응? 근데 너를 49으로 보는 남자들이 없어. 물론 지금 이렇게 뭐 왜소한 체격에 머리 이러니까 이쁘게들 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끼는 안 부리는데? 응? 내 스스로가 자네 스스로가 끼는 안 부리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러게요. 근데 제대로 된 게 왜 없을까? 그거 생각 안 해봤어?
깊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팔자련. 그때는 그냥 아, 팔자련이 그럼 새끼 그대로 살지 뭐로 왔어? 답답하니까. 아니 이제까지 봐봐. 누구 하나 만나서 어디 가서 안 물어봤어? 근데 물어봤는데도 별로 안 맞는다, 별로다 했는데도 네가 좋아서 만나잖아. 꼭 그렇게 돼. 무당들이 열이 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네가 궁금해서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어떤지 우린 애들 찾아가.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해. 근데도 너는 만나. 왜? 원체 외롭고 정이 그리운 사람이니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면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 기대해서 만나게 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갈 거야. 그게 나만의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네가 있는 것까지 걔한테 다 뺏겨야 되는 거거든. 다 줘야 되는 거거든. 다 그래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도 그런 사람 물어보러 온 거지. 그치? 사람 안 물어볼 거야? 남자 오늘?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아니고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또 네 마음이 많이 안 갈 거야. 하나는 마음이 너도 마음도 많이 가고 그쪽에서 뭐 열렬하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네가 시큰둥하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줄까? 열렬히 좋아하고 너도 더 마음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는 아니야. 네가 시큰둥한 애를 권해주고 싶어.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내가 얘가 좋다 얘가 안 좋다 이렇게 내가 나눠줘도 너는 안 좋은 애 내가 안 좋다는 애도 간단 말이지. 웬 줄 아니? 너의 운세가 지금 49세에 나가는 삼대지. 그건 알잖아.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내가 말 뜯어 말리고 싶은 사람한테 자네가 그쪽에 마음이 가고 그쪽이 더 끌려지고 또 그쪽하고 인연이 더 될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쪽에 내가 괜찮은 딸 그나마 여기는 괜찮아. 이쪽에는. 근데 자네가 여기가 마음을 안 주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운세야. 이게 내 운세가 지금 급락이기 때문에 꼭 옳은 판단을 안 하고 틀린 판단을 한다고. 부르부르부르 와 바보야. 너는 일리 갈 건데.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칭호를 하자고. 두 사람이지. 네. 연하 연상. 네. 연하로 땡길 거야. 연하가 더 열렬히 너한테 대시할 거고. 연하는 거의 집착 수준이고 막 혼자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게 네가 이제 걔한테 마음이 정말 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걔한테 마음이 안 가요 예전만큼. 왜 그렇게 했어? 너무 집착하니까. 그치? 네, 쉬운 말로 생각하고. 여기 와 있으면서 전화 올까 어디 갈까 뭐 지금 뭐야 캐묻고 그러진 않니?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데리고 오지 그랬어. 올라오라고 오지 그랬어. 그럼 또 야 그럼 야 같이 와놓고 왜 여기 연상은 왜 물어봐 너? 밑에 아니 아니 그 연상은 연상은 몇 살이야? 두 살 위인데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는 게 되게 풍족해요. 풍족한데 거기 근데 남의 밖으로 그런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가질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도 되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이 연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상은 사업을 하고 뭐가 풍족하고 사람도 괜찮고 모두 괜찮아. 근데 갖지를 못한다는 거. 저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처음부터 간 적이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 계속 좋다고 결혼하자고 왜냐면은 쬐깐하고 이쁘고 안 오면 쏙 들어오니까 좋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네한테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네한테 여자로 보고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이 대시를 하는 거지 자네한테. 이해가? 근데 이 사람은 쉬운 말로 자네가 싫고 좋음이 있다면은 그냥 좀 싫더라도 삶을 갖다가 생각한다면은 이쪽으로 자네가 선택을 해야지. 그잖아. 근데 이 친구가 가질 수 없다고. 가질 수 없다는 건 뭐야? 몰라. 여기는 남의 밥그릇으로 나와. 남의 밥그릇이라는 거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 가정이 있다고요? 자부지간 사람이 보이는 거 보면 가정이 있겠지. 막말로 호족 정리라도 안 된 누구라도 있을 거야. 그거는 자세히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자네가 가질 수 없는 없다고 나오는 점괘가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거는 둘이
엔듀이로 친구로 연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자네가 안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연하가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이 두 사람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이 보이진 않나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이제까지 떨어진 적 있어 사람? 너 해픈 여자는 아닌데 또 남자가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뭐겠어? 이 둘이 영원해? 거의 거기도 종쳤어. 여기도 연하도 종쳐가. 금년 신축년이 아마 끝나기 전에 아마 날씨 여름철 되고 이러면은 자네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름철 되고 따뜻한 기온에서 더워지려고 할 때 아마 종치게 될 거예요. 여기는 끊임없이 너 한번 어떻게 안아보려고 여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러게 되면 어떨까? 누군가 또 생기겠지. 지금도 대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까지 추파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 내가 빌고 살으라는 뜻 알겠어?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에 더군다나 넌 여자들 있는 데서 가지마. 여자들한테 가는 순간부터 너를 다 싫어하니까 욕하니까. 근데 남자들 있는 데만 가면 다 너를 갖다 어떻게 해보려고 순번들 뽑고 기다리는 그런 식인 거야. 왜 그러겠어? 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들 앞에 가서 치마를 좀 걷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꼬일까? 근데 여자들한테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조신하게 있어. 근데 저것이 끼 부린다고. 네, 맞아요. 저게 찌른 다 그런단 말이야. 괜히 영업고. 왜 빌고 살라는 뜻이 뭐겠어? 이게 바로 인간의 풍파야. 무당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가 인간의 풍파야. 우리들이 인간 고력이 많아.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도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힘들게 된 사람 만나서 정성 들여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금방 좋아져. 그럼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안 오고.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고력을 겪는 게 우리 무당들의 첫 번째거든. 너도 무당급이니까는 그런 아픔을 갖는 거야. 이해가죠? 여자한테는 무조건 까땜인 거고 남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왜 철새 도래지같이 너는 그렇게 맨날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는 거지. 왜 한 사람한테 오링을 못하고 정을 못 주고 사랑을 못 받고 그러고 사냔 말이야. 왜? 오빠 같으니까. 나 같으니까. 왜 안 밀고 살아? 빌고 살아. 그리고 뭐 잘났다고 너 그 저 잘난 삶을 갖다가 왜 또 딸한테 주려고 그래? 딸은 대바라지고 센 게 아니야. 너무 애가 세상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등지고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알겠니? 그건 뭐겠어.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또 하나 더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뭔가 아이한테 순수하게 내 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도 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세계가 너무 강한 거지. 신적인 게 너무 강한 거야. 그게 신인지 허주인지는 몰라. 왜 너처럼 살게 만들고 있냐고. 너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아가. 그지만 새끼한테 그걸 갖다가 내려주지는 말라. 자네가 빌고 살아야 될 이유는 지금 너도 여자야. 끊임없이 사랑받아야 되고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자인 거 분명해. 근데 아이는 이제 시작이야. 사랑도 시작을 할 때가 됐고 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자네 삶도 삶 때문에 빌어야 되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빌고 살라고 권해주고 싶어. 이해가? 여기가 낫냐? 여기가 낫냐? 여기 얘기했지, 연아? 네. 밑에서 기다린다고? 네. 걔 이제 좀 정리된 게 다 될 거야. 왜? 너한테 못 보여줄 거를 되게 더 보여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폭력성도 나올 거고 쉬운 말로 그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 7, 8살 차이잖아. 근데 그게 그냥 걔한테 너는 그냥 자기 여자야. 그렇게 보일 거라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험한 것도 지금도 보고 있겠지만 더 험한 거를 보게 될 거라고. 봤어요, 이제. 그게 더 강해진단 말이다. 그러면은 죽지는 않죠. 응? 108살 죽지는 않죠. 걔. 죽질 않다니? 너? 아니 걔요. 죽고 사는 얘기를 정월달에 내가 10회 해줘야 되겠어? 근데 걔는 똘끼가 많고 신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자네하고 연결이 된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죽지는 않죠. 아니 헤어지자 그러면 툭하면 죽는다고 약 먹고 흉격하고 막 이거 막 긁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거든.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무섭잖아.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그것도 개복인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계속 같이 있는다고 봐. 두 사람이 이제까지 좋았던 적이 있니? 삶이 니네들이 좀 나아졌어? 아닌 인연들이 만난 거지. 근데 더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의 정은 붙어버렸어 그게. 그 다음에 놓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근데 계속 삐걱대고 계속. 죽는 것도 걔 팔자야. 네가 죽는 것도 네 팔자고. 근데 걔가 죽고 사는 거는 안 보여. 아니 죽는 거는 안 보여. 그건 죽진 않겠지. 액션은 취하겠지. 뭐 하겠지.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죽진 않는다는 건 뭐야? 깨지는 거지. 날 따뜻해지면 깨질 거다. 아니 더워지면 깨질 거다. 일부러 뛰내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뛰어다닐 거니까. 어떻게든. 아무튼 남자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49살에 나가는 삼재 절대로 자네가 좋을 일이 없어. 거기에다가 애도 삼재? 네, 똑같이 삼재니까. 빌고 살으라는 말 너무 잘할 거야. 네. 웬만한 무당들 뺨치니까 자네가 좀 빌고 살아. 빙신아. 그리고 빌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귀신이고 조상이고 공돈 안 먹는다. 그가 해줘. 왜 그거 알면서 그래? 정말 제대로 된 인연. 내 거부터 안 좋은 게 없어지고 눌러줘야 좋은 것도 오는 거야. 내가 안 좋은 게 잔뜩 여기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게 오니 나한테. 이해가지? 본인 아무리 이쁜 옷이고 좋은 옷으로 가렸다고 해도 여기에 내가 안 좋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게 뭐가 묻었다면 옷으로 안 가려져. 이거 닦아내야 돼. 간단한 게. 신의 풍파를 평생 끼고 있는 자네가 거기다가 또 나가는 삼재에다가 자식까지 삼재.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 거 말 표현 있지. 그게 딱 그냥 자네 삶이야. 그러고 살지 말라. 좀 빌고 살아. 그 덕이 있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전 보고 있는 나도. 이 보이니? 나도 내 구슬에 엄청나게 크게 내일하고 이틀간,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왜 하겠니? 간단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내 형제들이 좋고 그리고 또 내 덕천함에 오는 신도들까지 좋아. 그래서 해. 이틀씩이나. 금액으로 따지면은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왜 하겠냐는 거지. 간단해. 신이고 조상이고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 심심하면 내일 국구경 내일하고 모레. 볼만 할 거니까. 무당들은 어떻게 굿하고 사는지 한번 구경 와서 구경 좀 해. 그게 빌라는 거야. 꼭 크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떡 한 쪼가리 막걸리 한 잔을 떠나도 진심 본인이 잘 빌고 나면은 그 덕이 있어. 빨리 내려오라고 전화하냐? 아무튼 남자로 궁금해하고 지금 이놈이 낫냐 이놈이 낫냐 이걸 궁금해하지 마라. 얘네 둘 다 다 아니야. 제대로 덩급 쌓고 제대로 빌고 살아봐. 정말 옳은 사람 나올 거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넌 이상하게 맨 잡는 게 이상한 사람들. 똥손이야 넌 똥손. 맞아. 그거 알지? 똥손이란 말 알지? 네 선택은 100% 200% 꽝이야. 정말 괜찮은 게 저기 있는데 거기에는 있어요? 니는 어?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정성 들여보라 그랬지. 하다못해 여기 앞에 네 면전에 서 있는 사람도 총각이라니까. 그 웃음이 그 의미는 뭐냐? 그 웃음이 의미는 뭐야? 나도 장가 가려다가 이렇게 돼서 내 15년째 무당인데 나중에 용건한테 물어봐. 근데 웃음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죽어. 아무튼 왜 본인이 49년 살아오면서 유년기에 청소년기에 뭐 그리고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주부로 살아오면서 엄마가 되고 막 평탄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니? 뭔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사니? 딱 하나. 니네 집에는 진짜 조상보다도 신이란 자가 먼저 들어가. 신의 풍파가 정말 많아. 조상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명하시고 요절하시고 자살하시고 막 그런 너무 많아. 저희 집에요? 남편도 그랬을 거고 친정 쪽에도
아버지 쪽도 그렇고 엄마 쪽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던데.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 풍파가. 그리고 신이 이렇게 딱 신자가 나온다는 거는 니네 엄마 쪽에서도 아빠 쪽에서도 전주시 조선을 갖다 500년 600년 거느리던 집안이야. 옛날부터 양반집에서 무당 나오고 상놈집에서 기생 나온다 그랬어. 이해가? 어머님 성씨가 뭐니? 박씨요. 미련 박씨시겠네. 네. 제일 많지. 무당들에서도 무당들도 이씨 박씨가 제일 많다. 원체 많은 인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말고 한 번쯤은 바꿔보라고 권해주는 거야. 그런 삶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사는지 그게 한심해서 그래. 이제 그리고 인생 반절도 못 살았어 너. 앞으로의 반절 네가 개척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에 그냥 노력이라는 거 노력 안 하고 세상에서 되는 건 없어. 그렇지만 정성이라는 거 이렇게 정월달에 신축년 정월이잖아. 오늘이 정월 초다새니까 정성 좀 드리고 살아. 내 조상들한테 정성 드리고 살고 딸내미 집안에도 싫든 좋든 딸은 그 성씨를 갖고 나왔으니까 싫든 좋든 빌고 살으라고. 귀신, 조상, 신 다 있어. 자네가 무시할 게 아니야. 존중하고 살아. 자네만큼 존중하고 살아. 그래야지 잘 남들보다 잘 살면 잘 살지. 그래야 탈이 없어. 첫 번째로 잊지 말어. 가자. 옆 지금 바깥에 두 개 줘라. 얘야 밑에도 기다리네. 하나 있대잖아.